첫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죠. 사건 발생 7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첫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지자체 6곳이 모여 합동 위령제로 거행됐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 통과였습니다. 유족들은 70여 년 동안 조려왔던 가슴의 하늘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가는 길에 문을 열게 해준 겁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열린 73주기 추념식. 유족들은 여수에 봄날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제 고통을 내려놓고 환하게 진실이 밝혀진 여수의 봄날에 손잡고 함께 구경 오시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모든 걱정, 고통, 슬픔 다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 두 분 만나셔서 손 꼭 잡고 여순 지역 봄날 구경 오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치러지는 추념식인 만큼 민간인 유족과 순직 경찰 유족을 비롯해 정계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 추념사를 통해 여순 사건은 현대사에서 아직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가족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송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순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고백하며 내년 1월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둔 만큼 후속 조치에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1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후속 조치에 차질 없는 이행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순 사건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추념식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여순 사건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주관 행사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주관 행사로 규모 있게 엄숙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 통과 이후 거행된 첫 합동 위령제. 유족과 지역민 모두의 염원이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만큼 여순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